부활주일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로, 낮다라는 의미죠. 부활주일을 향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준비했던 그 마음과 또한 삶의 모습이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확 낮아지는 겁니다. 그 뜨거움도 식어져가고 뿐만 아니라 출석률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날을 로우 선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났다 해서 우리 마음과 또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찬송을 즐겨 받으시며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없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확신하건대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믿음의 자랑과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길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어 생명의 길로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길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 아버지와 다시 우리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긍휼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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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아버지여 세워가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긍휼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생명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200장 함께 부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
위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심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다시 새기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춥고 지리한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을 맞아 곳곳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귀한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수고로 인해 때로는 지칠지라도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부활절 예배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너무도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가진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시어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의 교우관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머릿돌기에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히 삶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그렇게 살피시겠구나 깨달으며 큰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게 지워진 짐이 힘에 겨워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길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머릿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쟁과 재해와 비방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곳에는 없을 것 같았던 지진으로 인해 놀라기도 한 한 주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먼저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길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기 원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따스한 손길이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통찰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상가대의 찬송에 그 기쁨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섰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의 진리가 가리키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십자가만을 향하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는 spirit,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이 영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만이 아니라 그 단어 못지않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flesh,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영과 육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육.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과 육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과 육 사이. 맞습니다. 영과 육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영, 과, 육. 눈치 빠르신 분 역시 빠르십니다. 그런데 영과 육 사이에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뭘까요? 영과 육 사이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러십디다. 0, 0와 6 사이에는 1, 2, 3, 4, 5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좀 썰렁하기는 하죠. 바울은 이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느냐? You, 너희가 있다. 즉,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선 우리가 영을 택하거나 육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과 육 사이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이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택하고 육신의 삶, 세속적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 플래시 혹은 바디라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육체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뚱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인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Human nature, 사람들의 본성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육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퇴폐적인 모든 것들,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것,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칭합니다. 영이라는 거룩한 것과 구별해서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는 상스러운 세상의 생각과 또한 세상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한국어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에 삭스라고 되어 있는 그 삭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그대로 육신, 삭스라는 의미가 바로 몸입니다. 몸, 육신이라고 번역했지만 NIV 영어 성경은 그 뜻을 살려서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inful nature, 몸이라는 것을 악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이런 것들만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육신과 영을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에 국한해서 육신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육신이라는 것을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은 유대인의 신앙이고 복음은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중심으로 영과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은 단순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기독교인들,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게 바로 육신의 모습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야말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이 있죠. 미츠바라 그럽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라 그럽니다. 248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부위의 숫자이고 365는 뭡니까? 맞아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씩은 죄를 짓기 때문에 365개 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이렇게 율법을 기반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적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여겼던 것, 그게 유대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직업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의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남김없이 다 지키려고 종교적으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요, 그런 전통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율법적인 삶,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613개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율법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영적이라고 믿었던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라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잘 다닌다 그래도 그게 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거룩해 보여도 그게 오히려 육신을 쫓는 것일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영생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은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나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사망으로 치닫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세속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행위나 세속적인 행위나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세속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교인이니까 그래도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마음대로 욕도 하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상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같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했던 것이 육신적인 것이다, 거룩거룩하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만이자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속은 결국 자기 자랑이자 자기 만족이었다면 그것은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도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만족과 어떤 종교적인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세상의 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며 세상의 방법이며 세상의 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일 뿐인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십자가로 가득하지 않으면은 육신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 만족이며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러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부지불식 간에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교만과 자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다면은 결국에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육신에 주장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삶. 바로 그 영적인 삶이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그 영, 스피릿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어 중에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영이 뭐냐,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라 그랬잖아요. 대립되는 육신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자기 성취인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을 무효화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그 선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과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동의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한 유대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스피릿이 아니면, 영이 아니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말을 듣고 조금 허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그러면은 뭔가 신비하고 고상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적인 거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뭔가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며 오랜 수도 끝에 성취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flesh, 육신적인 것이 되기 뿐입니다. 그저 믿음이 영적이라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는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애써 믿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믿기는데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애쓰고 하루 종일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셨지만은 그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그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물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게 말이 되냐? 미련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눈에도 문화의 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 얻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보면 육신과 영의 차이는 행위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은 행위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며 신뢰인 거예요.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선포하셨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고 직분은 뭐고 사역은 뭘 하고, 아니에요. 사정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코람데오라 그러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영적인 삶이며 생명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매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복받지. 그렇게 시작하면 결국 육신의 모습으로 신앙을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뭐 하라 그러고, 아니 그런데 익숙치 않아서 눈치 보이고,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렇게 해왔으니까 따르라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전통과 룰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부담스러워 교회 못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 아닙니까? 신앙은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부담이 되어버렸고 굴레가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율법적인 사고,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힘든 거다. 신앙생활은 수도의 행위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럼으로써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로 초청해 들여오기는커녕 담을 쌓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너네보다 낫다. 적어도 우리는 영적이지 않냐? 적어도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거기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약속된 삶, 그 삶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렵습니다.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육일 수도 있고, 겨우 이거야 라고 할 것이 실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순종함으로 따를 때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2000년 전 그때보다 지금 더 세상은 영과 육 사이의 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마치 영적인 것이냐 생각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충분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계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되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라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거 믿고 구원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따라 더해주시고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어 그 차고 넘치는 것을 서로가 나누고 기쁨으로써 또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서 크게 주님 우리 삶에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 또 나눔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과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속에 보이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심으로 마무리하신 신약 통독은 우리 안내석에 있는 함에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준희 교우 그리고 이미라 교우 가정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와 다니엘 해링턴 파크에 거주하시는데요. 우리 이 구역과 비공동체에 편성이 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머릿돌 학교 여름 학교가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봉사할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학생들 정해진 시간 이상을 봉사하게 되면은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하게 된다 하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와 잔치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이재현 집사님, 강단 장식도 이재현 집사님 가정이 해주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료 권사님, 언니 되시는 분, 그리고 형부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김용년 집사님, 황교태 집사님, 여러분들 오른쪽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레이첼 집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모시고 오셨는데 신미의 성도님 중간쯤 앉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 기쁜 우리 반가운 만남이 있습니다. 자민자매 그리고 기흥 형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귀한 딸 사랑이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여러분들 오른쪽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기쁨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 또 기도를 했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민자매 기웅 형제 우리 사랑이 데리고 앞으로 나오면은 저희들 같이 통성으로 축복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성도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축복이며 기도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우리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자민자매 기흥 형제 그리고 사랑이 이제는 아버지여 참 자녀와 부모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아버지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이 자라며 또한 성장함에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떠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시며 주님의 좋으신 은혜가 풍성한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정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책임으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랑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전파하기를 위하는 참 감사한 가정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가 자라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에 뛰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믿음에서도 뛰어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기도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크게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신 후에 인사 나누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덕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죽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닫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영과 육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길 영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바른 길로 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